안녕하세요, 나무꾼 우드캠입니다. 이렇게 생긴 가구 손잡이 많이 보셨죠? 서랍 앞 목재를 깎아서 손잡이를 만드는 방법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라우터 손잡이 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타는 매우 위험합니다. 완초님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는 한 번에 안 돼. 계속 나게 돼. 오늘 준비한 제품은 우진 초경에서 나온 라우터 손잡이 비트입니다. 루타, 라우터, 동일한 뜻입니다. 인터넷에 라우터 손잡이 비트를 검색해 보시면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있더라도 가격이 매우 비싸고요. 우진 초경 라우터 손잡이 비트 직접 사용해 보니까 성능이 아주 좋고요. 일단 가격이 저렴합니다. 역시 싸고 좋은 게 장땡. 실제 서랍문, 가구문에 많이 사용되는 손잡이 세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습니다. 주의사항은 최소 여유 공간 2cm, 20mm 정도 있어야 손가락이 들어가서 문을 열고 닫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루타를 사용할 때는 매우 천천히 미셔야 돼요. 너무 빠르게 밀면 목재가 뜯기면서 부러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깊게 파낼 때는 목재를 파내야 되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 번에 파내기보다는 얇게 먼저 한번 파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더 깊게 파주고
네, 두 번에 걸쳐서 파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좋아요 100개 달성시 댓글 남겨주신 한 분께 오늘 보여드린 우진초경 라우터 손잡이 비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나무꾼 우드킴이었습니다. 안녕! 항상 안목하세요.